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한 신발에 안긴 아멘 주의 파티의 품 안에 안기세요 평안함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 발에 영원한 신발에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니 항상 기쁘고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한 신발에 안기세 주의 발 그분께 모든 걸 맡기세요 신발에 안기세 주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내 모든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묻은 이 마음 깊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탓이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목열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불기 염마와 즐겨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이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주의 목열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세상 부귀 세상 부귀 즐겨하던 모든 거 하던 모든 거 주를 믿는 내게는 내게 분터만 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빛껏 피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내 나의 모든 보배는 저점 굳게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빛껏 피 제사 받은 의인입니다. 당당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보배는 저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 먼저 하셨습니다.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신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중에 아래 있어 저 포도 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붙들고 찬양할게요.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환난 중에 아버지 우리 함께 동행하시고 원하실 좋으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주님의 날개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소서. 아버지 이 험한 세상을 사랑하는 가운데 아버지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늘 아버지 품어주시고 은혜 안에 충만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달아 듣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다같이 함께 시작. 내가 네.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여쭙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냥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항상 서로 싸우고 다투어요. 바울이 내가 속사람 하나의 법을 즐거워한데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 바울도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 육체는 절대 말 안 들어요. 쳐서 복종을 시켜야지. 육을 따라가면 육신의 생각 사망이요 영의 생각 생명의 평화이라. 육체대로 살면 지옥이죠. 육은 본능대로 사니까 본능대로. 본능 사는 거 짐승이죠. 육의 본능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별짓 다 해버려요. 결국 이제 이걸 영으로 가면 이제 육체의 욕심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본능이기 때문에. 인간은 다 본능이 다 있거든요. 그걸. 이걸 이긴 것은 성령을 따라가 버려요.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 인도하신 바 되면 율법을 잊지 않으리라. 여기서 율법 얘기가 나오고 율법. 다시 말하면 오늘 또 복음, 은혜 복음이냐 율법 부담이냐 신앙생활 잘 생각해야 돼요. 율법에 매이면 성령 역사 안 해버려요. 율법과 복음이 어디라는가. 가는 뭐 여자가 붙잡은 여인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 여인이 현장에 잡혔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는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시험한 거예요. 모세의 법을 폐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딱 걸린 거예요. 이러도 못 할 차례 돼. 만일에 죽이지 말라면 모세의 법을 보면니까 메시지 메시아가 못 되고 또 죽이려 한다 하더라도 구주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딱 그게 예수 시험만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점령가 돌로 쳐 죽여봐라. 그러니까. 죄 없으면 쳐봐. 돌 맺고 다 도망갔거든요.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않으니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않겠다. 다 지워보지 말라고 딱 용서해 주셨어. 이게 이제 복음인데 율법으로 가면 지금도 돌로 쳐 죽여야 되고 그런 사람 판단하고 비평합니다. 누구 잘했고 잘못했고 어쩌고 막 그 말한 사람이 틀린 말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서로 유튜브 보세요. 막 싸움도 안 붙습니다. 서로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다는데 예, 저는 유튜버들이 공개적으로 비평할까 비평하고 어떤 때는 1대1로 좀 전화로 통해가지고 풀 건 풀고 죄에 있으면 1대1로 해라고 안 들면 교회 그래도 안 들면 이방인 얘기라 했는데 일단 뛰어버려 유튜브로 그만 이제 자존심 상하니까 성질한 게 막 붙어 싸워 막이 확 쳐버리죠. 어떤 경우는 개인이 아니고 아주 한국 교계를 아주 변질시키 그럴 때는 이제 뛰어야 돼요. 그럴 때는 개인적인 문제는 좀 싸우지 말고 어쨌든 비평 판단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정죄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그래서 저부터 율법을 따고 아 저 장남 판단 잘못했구만. 그러면 내가
목회가 안 돼요. 목회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비평해서 된 게 아니고 판단해야 된 게 아니거든요. 회개시키고 주님 만나게 하는 건데 이제 그것은 예, 사랑으로 섬기고 물론 죄를 덮어주라는 건 아니에요. 죄를 지적하되 긍휼한 마음으로 왜 넘어졌을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알고 오직 있으면 그러겠냐. 그리고 그걸 빨리 덮어주고 회복시켜주고 살려주는 것이 이제 복음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성령 얘기, 성령. 성령은 어떻게 그냥 율법으로 가면 안 돼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에 따라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율법의 요구가 성령에 따라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따라가는 게. 육체일은 분명하다.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죄, 시기, 분내,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구, 술 취한 방탕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러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열받지 못한다. 지옥과 나라가 육체의 열매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육체를 따라가지 말아야죠. 어떻게 육체를 안 따라가고 성령 따라가냐 이거예요. 그게 답이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데 아홉 가지 성령에 따라가면 열매를 맺게 돼 있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혈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답이 뭐냐? 24절이요. 24절 읽어봐요. 시작.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단식을 모아가느니라. 이게 키예요. 예수의 사람은 성령 아홉 가지 열매 지려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실 좌우파가 죽어야 돼. 죽여야 돼. 자, 그게 칠판을 박아요. 이게 영으로 가야 되는데 육으로 가면 죽어요. 그 정과 욕심을 혼이 정이거든요. 그 혼이 깨지고 죽어야 정과 십자가에 못 박아 혼을 죽여버리고 육을 죽여버려. 혼을 죽이고 깨뜨리고 육을 죽여야 돼. 그 정과 욕심을 못 박아니라.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아홉 가지 열매지라면 육을 죽이고 혼을 깨뜨리면 영으로 열매 맺는다. 이해가 돼?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정과 욕심을 못 박아 날 날마다 죽노라. 이게 내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혼으로 가면 내 머리로 가요. 머리를 정, 희노애락, 감정, 의지 머리나 정으로는 못 이겨. 영으로 가야 돼. 이걸 빨리 내 정을 욕심을 욕심 정 욕심을 못 박아 죽어버리면 영으로 간다 이 말.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연단 훈련 코스가 이 코스를 밟아야 됩니다. 왜 이걸 중요하냐면 애굽 광야 요단강 가나안이라 했는데 요단강이 가나안. 가나안. 요단강 근데 가나안 가는 건데 세 단계인데 애굽을 뭐냐 애굽은 육의 사람. 광야는 육신의 사람. 가나안은 신령한 사람. 하나님 볼 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육의 사람이냐, 육신의 사람이냐, 신령한 자냐. 3단계.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받지 않습니다. 육의 사람은 하나님 알 수 없고 미련하게 보여요. 육신에 속했다. 고린도 교회가 방언, 예언 능력이 있었는데, 신령 은사가 있었지만 육신에 속했다. 없어요. 예.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육신에 속하더라. 시기와 분쟁은 일단 신령한 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사람, 육신이
왜 지금 자꾸 애굽 광야 가나안 얘기냐면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세상이고 애굽 왕은 바로왕이고 태어나자마자 종이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종으로 태어나. 인간 태어나자마자 죄의 종이에요 전부. 애굽은 세상이고 바로왕은 사단이고 빨리 나와야 돼. 홍해 걷는 것은 세례 맞고 나와가지고 여호사 갈렙 같은 거 바로 갔는데 광야를 거쳐요. 40년 동안 여호사 갈렙은 바로 갈 수 있었어요. 가나안 못 가. 엄마가 빼앗고 다 죄 지었기 때문에 이 광야 40년 동안에 고난을 겪었다. 또 고난. 다시 말하면 광야는 고난의 시 연단훈련. 연단훈련. 물질이 어려움이 오고 가정이 어려움이 오고 부부간의 갈등이 오고 자녀 어려움이 오고 사업이 힘들고 광야 그 광야 그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고난. 그 광야가 어떤 거예요? 뜨거운 햇빛만 비추고 전부 돌 모래 자갈이에요. 농사 지을 땅이 아니에요. 광야는 사막. 구르기도 불기도 이놈 바꿔. 그러면서 40년 딱 뺑뺑 돌아. 뺑뺑 40년 걸려야 되냐고.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딱 뺑뺑 돌고 얼마나 고생. 그래갖고 20세 이상째 다 죽어. 죽이겠다. 딱 죽어버렸던 거지. 20세 이하짜리만 이제 여호사를 통해서 들어가요. 모세로는 안 돼요. 율법이기 때문에. 후기에 여호수아가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못 들어가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다. 여호수아 예수 같은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인도하죠. 그게 복음이고 예수님만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모세는 안 된다니까 여호수아 예수를 통해서 가나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신령한 자. 그래서 이제 3단계인데 이 광야를 통과해야 돼. 광야. 광야를 빨리 통과하는 법이 딱 하나 있어요. 애굽에서는 육의 사람인데 광야에서는 육신에 속해갖고 엎치락 뒤치락. 이게 따졌다. 여기서 어쩐다고? 엎치락 뒤치락. 딱 엎치락 뒤치락. 표현이 맞는 거 모르겠네. 뭐라고? 이겼다 졌다 해. 어떤 때는 이겨. 어떤 때 혈기 내고. 엎치락 뒤치락. 완전히 못 이겨요. 이게 광야. 아이고 나는 광야네. 간단해. 죽어버려. 어디로? 요단강 빨리 건너가 버려. 요단강이 죽음의 강이잖아요. 여기는 불세례. 여기는 물세례. 홍해는 뭐라고? 물세례. 요단강은 또 불세례. 왜 나 요단강, 요단강,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 성이 내려와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장소가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불이 와요. 예수님 요단강에 불세례 받았어. 성령 받았어. 빨리 죽어. 힘듭니까? 요단강 빨리 건너가. 이리 가보면 될 거 아니오. 신령한 자가 되므로 영의 사람들, 영의 사람 되면 영의 사람 되면 그게 레마, 드나미스, 유한결은 약 축복이 와버리잖아요. 빨리 가버려야지. 가나안 땅 가버려야지. 적과 꿀이 가는데 못 들어가니까. 가나안은 천국을 말하는데 이 땅 현재 천국 생활을 해. 가나안. 육신어가 있어. 그러나 이게 이제 성령 아홉과 열매. 천국 역시 못 받은 것이 요단과 건너 죽어보니까 아홉과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신령한 자. 여러분요, 오늘 성령 인도받자. 성령 인도를 받아버리면 열매가 사랑인데, 사랑. 아가페 사랑이 되면 다 내가 사랑한 만큼 행복과 기쁨이 다 사랑이 돼.
남편이 목종이 되고 아내가 안쓰럽고 모두가 다 내 새끼가 전부 사랑스럽고 이상사람 전부 사랑. 그건 제가 행복하지. 모두가 오메요 귀여우 이쁘다 오메 이쁘다 막 나 세상 사람들 입법으로 사랑이 크기만큼 품어져요. 희라 하늘 기쁨 화평 다 원수 없어요. 오래 참아주고 자비 불쌍히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마지막 절제인데 절제가 마지막에 절제 모든 게 해도 딱 절제해야 되거든요. 모든 것도 절제는 내가 영이 육을 다스려야 돼. 아홉과 열매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가 뭐 그거 성령을 따라서 정과학식 오빠가 죽어버리면 영 아홉과 열매인데 그 정과학식 오빠가 죽는 문제. 이 정과 역시 못 박아야 되는데 안 박아진다고 안 죽어. 길이 있다. 정과 못 박는 길이 뭐예요? 좋은 방법이 있다. 뭐예요? 광야로 들어가. 광야. 광야 안 걷으면 절대 안 죽어요. 혼나야 돼. 할 수 없어. 그래서 여비 있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는 나를 단련하시는 정하시. 욕 같은 사람도 욕기 1장에 보면 감사 찬송 열 자녀 주고 찬송한 사람이 뭔 훈련 받을 필요 있습니까? 아, 그 정도면 최고의 훈련을 또 해요. 열 자녀 주고도 감사 찬송이구만. 근데 아셔야 돼요. 이 영성은요 23장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나를 단련 정금은 금도 99.7은 황금, 99.9는 순금, 100%는 정금. 정금은 영적, 그 다 뽑아내. 내 육성체 다 뽑아내는 기간이 회개밖에 없어. 통해 잡으게. 하, 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너 뽑아내라고. 아니, 다른 사람은 좋은데 나는 사다 끈 거 조금만 갖고도 막 몇 대로요. 더 크게 쓰려고. 여러분요, 목회자는요, 연계가 열려야 돼. 공중 조종사예요, 조종사. 여기 자동차는 일종 면허장만 가면 가요. 그 꽂으면 딱 수도분 되니까. 이 비행기는 수도분 다 죽어버려. 이 목회자들이 연계가 잘못돼가지고 WC 가잖아요. 마귀한테 속여가지고. 그 급행기 타면 다 죽어버려. 이게 뭐냐. 그래서 연다 훈련 안 거친 사람이 목회한다고 귀신도 못 죽고 연기가 없는데 다 죽으라고 어디로 가려고 신령하지 못했는데 자기가 지성수 안 되는데 어떻게 문제 수준이 여기 수준에 여기 수준에서는 애굽이에요. 나 거기 나온 거예요. 여기서는 광야 여기서는 이 불 받고 말씀 먹고 여기도 신앙, 다시 말하면, 그래서, 신앙 3단계가 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3단계가 있어요. 요한시사 6장, 내가 예수님 내가 길이요, 애굽 길로 나와요. 예, 진리, 생명. 아,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이 진리로 가야 돼. 법이요, 말씀이요. 원칙으로 가. 원칙으로. 법으로, 말씀으로.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가자고 하면요. 원칙, 진리로 간다. 원칙으로 간다. 은혜는 좀 넘어가고 봐주세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 은혜로 좀. 은혜로 넘어갑시다. 목사님 다 먹지 마시고 그냥 저쪽에서 은혜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용서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안 돼요. 이들과 안 돼요. 벌어진 물이 없어요. 고쳐야 돼요. 법을 지킬 거 지켜야죠. 내가 그때 두 가지가 있어요. 때로는 법을 지키고 은혜로 넘어가야 되는데 법이 없어요. 룰이 없다니까. 교회들이 지금 문제예요.
법을 안 지키고 은혜로 다 은혜로 눈 감아주란 말이야. 아, 눈 감아줄 때 감아주지만 기본이 안 됐잖아. 기본이 법을 지켜야지. 사람 몸에 뺐다고 아니 뺐다고도 없으면 어떻게 돼? 기본이 있어야 된 거예요. 절대 룰을 지켜야 된 거예요. 그 진리라고. 그 뭐예요? 말씀으로 가 말씀 뭐예요? 검 검 홍과 용과 간이 찌를 쪼개 검은 수술해 버려요. 여기서 말씀에 수술 좀 받으라. 그럼 깨져 죽어버려. 그러면 진리가 자유케했다. 진리가 자유케하리라. 이리 가버려. 자유로 가. 진리가 진리로 살면 이제 다 고쳐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정금으로 되어버렸어. 99.9%가 0.1% 빠져나가버렸어. 불 속에서. 그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영이고 생명이에요. 자유. 신령한 자. 자유가 신령한 자거든요. 영이, 말씀이 영이어서 이게 레마라고 한 거예요. 여기는 쉐마예요. 레마로 가보면 영으로 가니까 영으로 신령, 신령영이잖아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생명이잖아. 그게 사랑이죠. 자, 여기 진리는 이게 말씀. 말씀이 완전히 사랑으로 가버려. 영으로. 영으로. 왜 내가 맨날 애국한 이거 문제는 이거 육이고 육신이고 신령한 이거 세 가지가 있는데 신령한 데 가려면 요단강 건너가. 죽어버려. 네가 요단강 죽고 불받아. 불받으면 신령한 데 그것이 진리 말씀을 지켜줘. 원칙이 원칙 지켜야 됩니다. 기본을 지켜야 돼요. 그걸 넘으면 안 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법도가 있어. 전혀. 법도를 무시했나? 법을 무시했나? 법이 있어야죠. 법이. 부모 공경, 공경해야 된 거죠. 남편 복종, 복종해야죠. 아내 사랑해야죠. 목회자와 성도가 아무리 가까운 것 같아도 목회자는 말씀을 대연한 걸 갖춰야 돼요. 절대. 저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외당을 건넌데 보니까 언약궤를 메인 제사장이 있어요. 언약궤도 없는 제사장. 지성도 못해. 언약궤 없어요. 언약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고 뒤에 따라가는데 이 700기빗, 2000기빗이 떨어지라고. 2000기빗 좀 떨어지더라고. 백성으로 떨어진 거리가 그게 700m, 800m 되어요. 좀 떨어져요. 예수님이야 같이 잠자고 묵고 저는 못해요. 가까이 보면요 육의 냄새 난다니까. 냄새나. 그저 보고 파는 거예요. 강단에서 박영우지 내려만 것도 아니에요. 저도 여기서 말씀 전할 때는 영적 권위 갖고 오는 거예요. 권위 갖고. 어. 권위 갖고. 어. 어떤 목사님은 장로고 친하다고 같이 목욕탕에 들어가 아니라고 봐요. 같이 목욕탕 가난 아니라고 봐요. 그건 아니라고. 근데 친해진다고. 그 친해진 거 좋아요? 맨날 밥 먹고 놀고 가지. 인간은 안 됩니다. 안 돼요. 적어도 영적 권위는 가져야 돼. 어쩔 수 없어. 강단에서 만나야 돼. 말씀 만나야 돼. 왜냐? 그러니까 때로는 법도 아무래도 룰도 없이 무너졌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의 생명인데 이 법대로 갈지하고 잘못 지적해야지. 지적하면 다 죽으라고.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 위치를 모르더라고. 자기 위치. 내 위치에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그러면 이렇게 돼. 그치, 진리. 그래서 진리가 자유케를. 저도 진리 말씀에서 날마다 해결을 해. 그래갖고 내가 말씀에 육이 죽으면 성령 따라가요. 성령에 따라가게 된다는 게. 성령, 그 뭐, 꿈 환상도 있어요. 보여준 거 있어요. 그거에 따라가면 돼. 꿈 환상, 그 우리 교회 비전이고, 제가 부산반에 설교할 때도 우리나라 제일, 세계 제일 큰, 우리나라 통합지 제일 큰 교회, 제일 큰 교회 두 목사님 딱 보여줬어요. 잘못했다 보여주더라고. 그러면 이제 저는 그거 보여주고 싸웠거든요. 성령 따라가기 위해서 싸운 거죠. 보여주면 안 싸워. 그럼 아니죠. 전투하는 거죠. 싸워야죠. 또 쓰러지고. 그게 성령 따라가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세상 막에 싸워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계획이 안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교회 가지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예를 써요. 막 몸부리죠. 막 진통을 오고 있어 지금도. 지금도 지금 뜨고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지금. 비행기가 막 400km 가면 뜨거든요. 뭐 지성소 가버린 거예요. 떠버리면 우리가 뜨고 있진 않아요. 막 성령만 안 되고 아주 막 몸부리치고 있어요. 예, 영싸움이기 때문에 성령을 100% 인도받냐 제일 못 받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저도 아직 혈기도 있고 꼬라지가 있어. 이것 때문에 힘들어. 날마다 해결해. 비전은 있는데 안 되는데. 근데 어떻게 어떻게 최선 다해 알아서 현재가 해야지. 내 마음도 되냐고 그것이. 아, 모세는 그냥 신발 벗어갖고 신 벗으라갖고 지팡이갖고 던져갖고 집어내는데 제가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비전만 갖는 거지. 그 능력이 있으면 폭발해야 돼요. 지금 폭발 못하고 있잖아요. 왜? 아직도 내가 완전히 안 죽었어요. 요단강 제대로 못 걷는 것 같아. 여러분도 힘들어. 같이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성령을 100%만 인도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100% 인도 못 받아요, 지금. 설교도 100% 설교 못 받아요. 몸부림치는 거지, 치는 거지. 그래서 성령 인도받으면 되는데 그게 뭘까? 네가 죽어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그 왜 죽이냐? 고난을 죽는 이유가 이제 빨리 죽으라고. 뭐 빨리 안 죽으니까 고난이 길어지지. 얼른 빨리 죽어보면 빨리 요단 건너서 가난 갈 건데. 그러니까 네가 늦어지지. 그러니까 복이 늦어지고 지연되고 깨뜨리고. 맨 아브라함 25년 걸렸어요. 다 시간이 걸려요. 이 코스가 이 코스구나. 여러분 성령 인도 가운데서 열매 얻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생명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시고 축복되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다. 따라가라. 네가 육을 죽여라. 뽑아내라. 고난을 준 이유가 불속을 준 이유가 바로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영으로 간다. 신령한 자가 된다. 사랑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으로 가라. 지성소 들어가라. 아버지 열매 맺어라. 그래야 막 이긴다. 네가 죽어라. 우리 영적 생활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가 상당히 없어서 오늘 모든 아버지 2시 집회 오늘 밤 금요일 집회 함께 하시고 오늘 리듬에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지구 예수 때 무한하신 애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님의 감동 감화 충만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인도 가운데서 열매는 복된 자들 계시지만 사랑하는 자들 머리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산업 온 성도 머리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말씀을 붙잡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 본질 회복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한 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같이 주여 삼창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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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원수마귀 사고제는 저주를 위해 일절틈 타지 못하도록 주의 벌려 덮어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Yeah,
Yeah,
주여 성령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성령으로 목적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Yeah, yeah, yeah.
Yeah.
Oh, yeah.
주여 주여 Oh,
Oh,
Oh,